41번 같이 볼게. 프라이버시의 권리, 사생활의 권리는 뻗어나갈 수 있대. 근데 오직 어디까지만. 자, 한계가 있네. 지점. 근데 어느 지점이니?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어떤 알 권리지?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만 사생활은 확장될 수 있대. 남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사생활이 보호가 된대. 사생활의 범위 또한, 자, 이거 지금 뭐야? 한계가 있다, 즉 규제가 있다잖아. 그러니까 사생활의 범위 또한 비슷하게 규제가 있대. 이것도 되겠지? 뭐에 의해서? 그 범위가 대중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근데 어디에서 해? 범죄를 막거나 혹은 공중보건을 증진시키는 것, 그런 것에서의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이 될 수도 있대. 사생활은 다 뭐다? 제한이 된다. 제한이 있어. 그렇지만 여기가 중요하겠네. 자, 조건이 나왔다. 우리가 이동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바로 보여야지. move, 변화 이런 것들은 다 from 나오는 순간 to 봐야지. 이런 특성 기반의 개념, 무엇의 권리, 어떤 권리의 특성 기반 개념에서 현대의 사생활의 어떤 개념으로, 자, 현대의 사적 생활과 가족 생활의 개념으로 변하면서, 이거잖아. 사생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 변화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 더 어떻다는 걸 알게 된대. 그 권리의 한계를 확립하는 것이 빈칸하다라는 걸 알게 된대. 자, 사생활의 개념이 변화하면 우리가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개념이 변화하면. 그래서 이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우리 건너뛴 건 뭔데? 자, 그 사생활의 권리가 어디를 보호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인격 같은 걸 보호를 해줘야 될까? 그 대상에서부터 이제 사생활이라는 것이 그 지켜야 할 대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족의 삶, 여기까지 확장된 거지. 그러면서 그 선이 오히려 모호해진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개념이 변하면서 그 경계선은 모호해진다. 이게 맞겠지. 구분하기 쉬워지는 건 아니고. 자, 물론 이것이 강점이기도 해. 사생활의 어떤 개념에서. 자, 근데 in that 나오는 in that 누가 무엇 한다는 점에서 자 그랬을 때 그 사생활이라는 것이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대와 기술적 발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생활이 계속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강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변한다는 점이 약점이기도 하다 이거지. 이래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의 요소도 있고 그렇지만 플러스의 요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종합해 보면은 그래서 와시 사생활이라는 건 뭐냐? 오늘날의 사생활, 즉 변화한 오늘날의 사생활은 뭐냐 이거잖아. 맞지? 지금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사생활은 뭐니? 그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주장 우리가 관찰당해서는 안 돼. 그리고 또 주장. 특정 정보와 이미지, 우리에 관한 게 배포되어서는 안 돼. 뭐 없이? 허가 없이. 이런 주장을 담고 있대. 왜 이런 사생활의 주장이 발생했을까? 얘네들은 뭐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불쾌해했거든. 그런 관찰에 대해서. 더욱이 사생활이 구체화하거든. 무엇을? 필요를.
근데 어떤 필요야? Protect from 가족과 가정과 correspondence 하면 어떤 통신의 주고받음, 서신 그런 것들을 어떤 자의적, 즉 마음대로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구체화시켜준대. 그리고 또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거지. 좋은 점이. 그리고 게다가 자 무엇에 대한 명예와 어떤 평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것까지도 있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주장이 생겨났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데? 자 역사적으로는 이런 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런 거 변화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옛날엔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래.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제한했어. 무엇을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자료의 배포를 제한시켜서 해가 되는 자료를 순환시키는 걸 제한해서 보호가 됐어. 그치만 만약에 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처음 자 흥미로워졌다면 근데 법적으로 무엇으로서 반응, 뭐 대응, 무엇에 대한 재생산, 이미지 근데 사진과 신문을 통한 이미지의 재생산에 대한 대응으로서 처음 법적으로 흥미로워진 거라면 옛날에 즉 사진과 신문의 어떤 이미지의 뭐 불법적인 배포 그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처음 만들어졌었다면은 최근에는 최근의 기술 진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디지털 이미지나 인터넷 같은 그런 최근의 기술 진보들은 이제 옛날 거가 아닌 새로운 위협이 된다 이거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이제는 다시 재해석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어려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됐네. 그래서 결국엔 뭐야 이거?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자, 프라이버시는 뭐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자 어떤 실행 방식이다 이거지. 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어떤 부작용. 법적인 영역 무엇이? 자, 사생활 주장과 충돌. 자, 사생활 주장의 법적 영역과 충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자, 누가 더 느슨한 사생활 규정에 의해서 이득을 얻는가? 자, 줄이는 게 좋아.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어떤 주의 간섭을 줄이자. 뭐 이런 거 다 아니겠지. 그리고 아까 easier 대신에 뭐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번에 했네. 자 복습하도록 할게.